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 밑반찬으로 걸맞는 아삭하면서 깔끔한 고구마 순무침 야물딱지게 무쳐볼게요. 너무도 감사하게 껍질을 벗겨 알맞게 데쳐서 보내주신 고구마 순 300g입니다. 껍질이 있다고 치고 고구마 순에는 골이 있습니다. 골 반대 방향으로 고구마 순을 꺾어서 쭉 벗겨내면 쉽게 껍질을 벗겨낼 수 있고 이어 3번에서 4번 정도 꺾어가며 껍질을 벗겨내면 먹기 좋은 길이로 정돈됩니다. 먹기 편하게 정돈된 고구마 순은 있는 힘껏 젖먹던 힘까지 보태서 물기를 꽉 짜주고 쓸데없이 길다란 고구마 순은 말 그대로 쓸데없습니다. 먹기 좋은 길이로 똑똑 끊어서 준비해 놓습니다. 이어 물기를 제대로 짜주지 않으면 무침 후 물이 많이 생기고 양념의 농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무침에 사용할 향신 채소를 썰어줍니다. 대파 흰 부분으로 10g은 곱게 쫑쫑 썰어주고 양파 4분의 1개 50g은 얇게 썰어주는 것이 무침에서 겉돌지 않습니다. 이어 청양고추 1개, 홍고추 1개는 씨를 제거한 후 주위 재료들이 모두 길쭉길쭉하기 때문에 같은 모양으로 썰어주면 무침이 한결 정갈해 보입니다. 무침을 합니다. 역시 토종은 된장이 최고입니다. 시판용 재래된장 듬뿍 1큰술과 된장의 절친한 이웃 고추장 1분의 1큰술, 마늘 납작하게 1큰술, 깔끔한 맛을 내줄 고춧가루 1분의 1큰술, 순하, 고등어, 갈치, 멸치 액젓 모두 좋습니다. 1큰술, 이때 집에 가지고 있는 액젓도 모두 좋습니다. 짠맛을 중화하고 감칠맛을 올려줄 올리고당 1큰술 반, 그리고 된장과 합쳐지면 깔끔하면서 상쾌한 맛을 내줍니다. 식초 1큰술을 넣어 고루 섞어서 무침 양념을 완성합니다. 무침 양념이 완성되었으면 물기 꽉 짜놓은 고구마 순을 담아주고 썰어놓은 대파와 양파, 청원고추를 넣어 손가락에 살짝 힘을 주고 조물조물 무쳐줍니다. 이때 맛을 보아 짠맛, 단맛은 식초의 새콤한 맛과 어울릴 수 있도록 취향에 맞게 맞추도록 합니다. 잠시 후 양념과 충분히 무침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통깨 듬뿍 뿌려 가볍게 조물조물 해주면 한 젓가락 한 젓가락 먹다 보면 아삭한 식감과 양념에 중독돼버리는 고구마 순 된장 무침 완성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